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수리논술해설을 맡은 수학통계학부 박일찬입니다. 자, 먼저 저희 학교 논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드리고 모의논술, 해설, 그리고 채점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학교에서는 출제 범위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수학 전 과정을 포함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문항수는 총 3개의 대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개의 대문항은 각각 3개의 소문항, 그리고 1개의 대문항은 4개의 소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 소문항은 60점 배점으로 총 10문제에 6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이 문항들을 각각 채점할 때는 정해진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단계별 부분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출제 경향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중요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문항에서 각각의 소문항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잘 유추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연속 확률 변수에 관한 문항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가 어떤 범위의 값을 취하고 있을 때그 범위에서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항에서 함수 GT가 연속 확률 변수로 주어져 있고, 그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까지 확률 변수가 값을 취할 확률은 적분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적분값이 다른 함수 fx의 꼴로 주어져 있는데, 이 관계를 잘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문항은 마이너스 1과 1s의 f의 값을 각각 구하라는 문항입니다. 자, f는 지수 함수와 1차 함수의 합으로 주어져 있고, 미지수가 a, b, c 세 개이므로 조건 두 개가 주어지면 이세 개의 미지수를 하나에 관한 미지수로, 한 미지수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값은 전 범위에서 확률 변수가 전 범위의 값을 다 취할 수 있는 확률이 1이고, 하나의 값을 취할 확률이 0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을 취할 확률은 0이 되어서 f-1의 값을 계산을 하면 0이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gt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x가 전체 값을 취할 확률을 구하면 1이 되어야 되고, 이 식으로부터 f1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 f가 1일 때에 1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a, b, c 세 개의 문자가 주어져 있고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으므로 두 개의 다른 문자를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c의 값이 2분의 1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A와 B를 C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F가 마이너스 1일 때 0의 값을 가지고 1일 때 1의 값을 갖는다는 것과 C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 B, C는 미지수고 식이 3개가 주어져 있는 1차 연립 방정식이 되겠죠. 이 식을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면 A의 값은 0, B의 값은 2분의 1, C의 값은 2분의 1이므로 fx가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의 값을 취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이 주어진 식에서 x가 2분의 1일 때, 즉 f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원하는 확률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값을 계산하면 7분의 6이 나옵니다. 세 번째 문항은 관계식 1이 성립할 때 가능한 C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항입니다. 자, 이 관계식 1이 성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해보면, 주어진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식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했죠. 자,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확률이 적분을 이용해서 주어지고, 이 적분식으로부터 GT라는 연속 확률 변수를,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려면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로부터 미분을 내서 구하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GT는 P를 미분을 내주면, 즉이 식을 X에 관해서 미분을 내주면
G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관계식이 성립하려면 G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조건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것과 1이 1일 때의 F의 함수값이 1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A와 B를 C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계산을 하면 A의 값은 이렇게 주어지고 B의 값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식이 다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자연상수 E를 무시하고 생각하면 그냥 A와 B는 C에 관한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G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G를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로부터 구해서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된 정의역 내에서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적분값이 만족되어야 되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근데 적분에 관한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조건을 얻었고 확률 밀도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분수 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식을 계산을 하면 분모는 제곱항이 나오고 분자는 f'에 관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분모는 항상 0보다 큰 값이므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질 조건을 구하면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의 모든 x에 대해서 f'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얻게 됩니다. 자, 이때 a와 b는 앞에서 c에 관한 식으로 구해놨죠. 따라서 그 식을 대입하고 나면 여기 주어져 있는 f'x라는 식이 모두 C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 거기로부터 이 부등식을 풀면 C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조건이 만족되는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함수의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데 F'을 새로운 함수 H라고 생각하면 H'을 이용해서 도함수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그림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즉 H'은 F를 두 번 미분하라는 것이고 값을 계산해주면 여기 나온 것처럼 지수 함수에 A가 곱해진 형태가 됩니다. 자, 따라서 A가 양수인 경우에는 감수 함수가 돼서 1일 때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되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이 함수가 정가함수가 돼서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주면 마이너스 1일 때의 값과 1일 때의 값이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풀면 이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이제 AB를 C에 관해서 나타낸 식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F-1일 때 값은 C가 나오고 F'의 1일 때 값은 여기 주어진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두 식에서 처음에 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C에 관한 1차 식음으로 넘겨서 C에 관한 범위를 구해주면 C의 값이 0에서부터 저기 나와 있는 자연상수에 관한 식, 분수식을 최대값으로 갖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치의 최소값은 0이 되고 최대값은 여기 나온 이 값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학생들이 많이 못 푼 문항입니다. 잘 못 푼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확률 밀도 함수가 만족돼야 되는 조건을 1번 식으로부터 이해를 해내는 것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오는 A와 B의 값을 C로 표현하는 것이 다소 복잡해 보여서 계산을 중간에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항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 개념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주어진 문항을 쳐다보고서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반지름이 다른 두 개의 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두 구가 만나서 생기는 원이 주어져 있고 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구의 반지름은 루트 5이고 두 번째 구의 반지름은 루트 10입니다. 그림에서 약간 겹쳐 보여서 그림이 이게 만나는 것으로 잘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지문을 잘 읽어보면 구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원. 이 원이 여기 나오는 이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정육각형 위에서 두 점 PQ가 임의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문항은 두 구가 만나서 생기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원을 옆에서 쳐다보면 A, B가 주어져 있을 때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따라서 이 거리는 두 개가 똑같아야 될 거고요. 똑같이 반지름 R이 될 테고 여기가 점 A, 여기가 점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고 나면 직각삼각형을 얻을 수 있겠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두 중심 사이에 거리가 주어져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 위에 임의의 한 점 X에서 두 선분 AB를 지나는 직선 위에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을 O라고 하고 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리를 X, 이 거리를 Y라고 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O가 원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주어진 X, Y, R과 주어진 조건들 반지름의 길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각삼각형이므로 이 삼각형에서 X제곱 플러스 R제곱은 작은 9의 반지름, 5의 제곱이 되어서 5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OXB라는 삼각형을 생각하면 똑같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5 외에 Y제곱 플러스 R제곱 이퀄 10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 X 플러스 Y는 두 중심 사이 거리 X 플러스 Y가 5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XY에 관한 식이 3개가 주어져 있고 R까지 해서 미지수 3개의 조건 3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를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첫 번째 두 식을 쳐다보면 R제곱을 소거해서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5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식은 Y 마이너스 X, Y 플러스 X가 되니까 X 플러스 Y에 5를 집어넣고 나면 Y 마이너스 X 값이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면 2y가 6이 되어서 y는 3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죠. 이제 y에 3을 집어넣고 나면 x값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값을 여기에 대입하면 y값이 1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소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만나서 생기는 원 위에 있는 정육각형, 이 위에 있는 임의의 두 점, PQ에 대해서 AP의 길이와 BQ의 길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벡터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자, 이 문항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벡터가 주어졌을 때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것은 두 벡터의 내적으로 주어집니다. 즉, X라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내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 A 플러스 B라는 벡터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 식을 정리하면 여기까지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A와 B의 두 벡터의 내적이 0이 되는 경우, 바꿔 말해서 두 벡터가 수직인 경우에는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적이 0이 아니면, 즉 두 벡터가 수직이 아닌 경우에는 내적식을 풀어서 이 식으로부터 이런 부등식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코사인 세타가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두 배의 ab 코사인 세타는 이런 식을 얻게 되고요. 이 식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바꿔 말해서 두 벡터의 합의 크기의 제곱은 이 값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은데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세타가 1이 되어야 되겠죠. 바꿔 말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0.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을 가질 때 최대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벡터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벡터에 대해서 내적을 계산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수직이 되는 두 벡터로 쪼개서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즉 AP라는 벡터는 P라는 점이 정육각형 위에 있으니까 원 위에 있을 테고요. 앞서 만들어 놓은 AB의 수선에 발을 내렸던 O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면 AP라는 벡터는 AO 더하기 OP가 되겠죠. AO 더하기 OP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BQ라는 벡터는 BO 플러스 OQ가 되고요. 이때 AO와 BO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지만 두 벡터의 합을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벡터를 계산한 것은 AO의 길이와 OB의 길이 중에서 어떤 것이 크든지 간에 이 벡터 또는 이 벡터가 될 텐데 여기 나오는 OP라는 벡터하고는 항상 수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OQ와도 수직이 되겠죠. 따라서 AO 플러스 BO라는 벡터와 OP 플러스 OQ라는 벡터는 수직이 됩니다. 이 식의 두 수직인 벡터를 이용을 해서 벡터의 크기를 계산을 해주면 AP 플러스 BP 크기의 제곱이 수직인 두 벡터에 대해서 각각의 크기의 제곱의 합,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한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벡터의 크기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시점이 같은 OP와 OQ의 합을 어떻게 계산하는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육각형이 주어졌을 때에 O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한평면 위에 있는 OPQ 이런 벡터에 대해서 두 벡터의 합이 최대가 되는 걸 구하라고 했는데 P와 Q는 임의로 움직일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 식으로부터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을 가질 때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P와 Q가 같이 이런 점이 될 때 최대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중심으로부터 정육각형이니까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OP 플러스 OQ가 최대가 되는 때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 최대가 되는 것은 P와 Q가 같은 점으로서 꼭지점에 있을 때, 즉 이 벡터의 크기가 1이니까 같은 크기의 벡터 두 개를 더해주면 크기가 2인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벡터의 크기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 벡터의 크기가 3이라는 것을 첫 번째 문항에서 구했습니다. 따라서 두 벡터를 더하고 나면 이쪽 방향으로 길이가 1인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AP 플러스 BQ의 길이의 최대값은 1 플러스 2 길이 2의 제곱 4를 계산을 해서 루트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항은 P가 임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P가 정육각형 위에 한 변을 2:1로 내분하는 점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항입니다. 자, 앞에 2-2번 문제에서처럼 OP 플러스 OQ가 최대가 될 때 AP 플러스 BQ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죠. 자, 차이점은 여기 정육각형이 있고 여기가 2: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하죠. 자, P는 고정이 되어 있고 Q가 마음대로 움직일 때 이 두 벡터의 합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OP 플러스 OQ의 벡터의 크기를 계산을 하면 이 식에서 이 값들은 크기가 1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아니죠. 원 위에 있을 때는 크기가 1이지만 정육각형 위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꼭지점일 때는 길이가 1이 되고 변 위에 있을 때는 각각의 길이가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최대가 된다고 해서 전체가 최대가 된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러니까 OP와 OQ가 둘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값은 OP 플러스 코사인 값이 작아지면 이 값은 작아지고 코사인 값이 최대가 될 때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OP와 OQ가 함께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일 때 최대값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P와 Q가 마음대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Q가 이런 데 있는 경우랑 이런 데 있는 경우랑 같은 상황이죠. 길이가 똑같이 될 테니까 따라서 이 선분 위에서 Q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잊어버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이 위에서 Q가 움직일 때 OP 플러스 OQ가 최대가 되는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를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나온 것처럼 P의 위치가 결정이 돼 있고 Q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을 때 여기 위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좋고 여기 위에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랬을 때 OP 플러스 OQ가 최대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려면 시점을 갖게 만들어서 주어져 있는 이 벡터를 여기 있는 이 벡터의 시점을 옮겨서 여기다가 옮겨놓고 나면 그러면 OP 플러스 OQ라는 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벡터가 된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방법은 여기 나오는 두 벡터 A와 B를 정의를 해서 P의 위치를 두 벡터 A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Q라는 점을 P 끝으로 그러니까 이 벡터의 시점을 P의 끝점으로 옮겨서 그림을 이렇게 옮겨주면 Q가 이 위에 움직일 때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Q의 위치를 가만히 두고 OP에서 O의 시점을 OP 벡터의 시점을 밑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즉 P가 O에 겹치도록 평행이동을 시키고 나면 OP 플러스 OQ라는 벡터는 여기 나오는 이 벡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Q의 위치가 P와 가까운 꼭지점에 있을 때 OP 플러스 OQ 벡터의 합이 최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OP 벡터는 내분점을 이용하면 A와 B에 관해서 이식이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Q가 B의 위치에 있을 때, B 벡터의 위치에 있을 때 최대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OP 플러스 OQ는 여기 나오는 이 벡터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 상수는 관계가 없으니까 상수는 앞으로 빼주고요. A 플러스 OB의 벡터의 크기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이 벡터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하면 내적식으로부터 A 플러스 OB의 제곱 이퀄 A의 제곱 플러스 10AB B 크기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서 A와 B라는 벡터는 전부 다 정육각형의 꼭지점 위에 있으므로 원의 반지름과 같아져서 크기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내적값을 계산하면 여기 나오는 벡터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계산한 식이고요. 네. AB의 내적은 두 벡터 사이 각이 지금 60도로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어서 내적값이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최대값은 3분의 루트 31이 되겠죠. 자, 이제 이 벡터의 크기를 구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벡터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1에다가 이 벡터의 크기의 합의 크기의 제곱 9분의 31 더한 것에 루트를 취해주면 최종 우리가 구하려는 벡터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항의 경우에도 많은 학생들이 풀지를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두 벡터가 최대가 되는 것이 두 벡터가 같은 방향에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서 잘못 푼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P와 Q가 임의로 움직일 때는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일 때 최대가 되지만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P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같은 방향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문항을 풀 때 벡터를 이용하여서 AB라는 벡터를 도입을 하고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OP 벡터와 OQ 벡터를 저 두 벡터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나면 계산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주어진 점의 좌표를 모두 도입해서 실제 좌표로 계산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문항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2-2번 문항의 경우에는 그렇게 계산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경우에는 좌표를 구해서 OP라는 벡터의 좌표를 구한 다음 P하고 Q하고의 내적을 계산을 하는데 이 사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J 법칙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코사인 J 법칙은 현행 교육 과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 문항은 코사인 J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는 있지만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풀기를 원했던 문항입니다. 또 한 가지, 벡터의 내적을 계산을 하거나 벡터의 크기를 계산을 할 때 좌표를 구해서 벡터를 계산을 하다 보면 크기를 계산하거나 할 때 훨씬 더 복잡한 식들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어진 벡터의 연산을 어떻게 잘 쪼개서 이런 벡터들을 도입을 해서 잘 도입을 해서 주어진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계산을 좀 더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문항 3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gx라는 함수가 어떤 4차 함수와 지수 함수의 적분꼴로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에 대해서 문항을 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fx는 4차 함수이고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fx는 x4승 플러스 ax의 3승 bx의 제곱 cx 플러스 d꼴이 되겠죠. 자, 이 함수와 지수 함수가 곱해진 함수가 small gx라는 함수인데 g의 미분값이 0에서 미분 개수값이 자연상수 2분의 1이 된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g를 두 번 미분한 함수가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원수의 개수가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이 표현은 두 번 미분한 x가 0이 되는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삼중근도 하나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근의 개수가 한 개라는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근이 한 개가 있다는 이야기하고 그냥 근의 개수가 한 개라는 이야기가 약간의 혼란을 줄 수가 있겠죠. 삼중근의 경우에 서로 다른 근의 개수는 하나이지만 근의 개수는 세 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집합을 도입해서 집합의 원수의 개수가 한 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삼중근 같은 경우에도 근이 한 개인 걸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는 hx라는 함수가 주어지고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라는 문제입니다. 자, 쳐다보면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는 주어져 있는 문제 fx나 gx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근데 잘 쳐다보시면 여기 나오는 이 식 ft를 s라고 생각하면 s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s승이 되어서 여기 나오는 hx라는 함수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죠.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면 첫 번째 도함수를 구하고 이게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으로부터 그 값이 될 x의 후보들을 구하고 두 번 미분한 것이 0이 되는 점으로부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x의 후보를 구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증감표를 만들고 나면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또 아래로 볼록하는지 위로 볼록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미분을 하면 곱의 미분으로부터 h'이 저렇게 주어지고요. 이게 도함수 역시 곱의 미분을 이용하면 이렇게 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은 1,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은 x가 2일 때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는 플러스가 되어서 증가함수가 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이게 도함수가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 값이 음수가 되므로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고요. x가 2보다 큰 경우에는 양수가 되어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x가 2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상태로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게 되고 2보다 큰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하게 감소를 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깁니다. 추가로 함수의 그래프를 좀 더 잘 그리기 위해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와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큰 값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이 함수값이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로 가고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두 개가 곱해진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x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x 승해서 이 함수는 0으로 갈 것이고 x는 한없이 커지는 값이죠. 그런데 2x분의 x에서 x도 커지고 exponential x도 커지는 함수지만 지수함수가 다음 함수보다 훨씬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은 x가 한없이 커질 때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경을 그릴 때 정관선을 구하라는 문제는 채증 기준에서 제외했습니다. 자, 그리고 h가 0일 때 y절편 값을 구하면 0이 된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를 종합을 하면 2까지는 위로 볼록하게, 이 이후에는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함수가 되어서 1일 때의 극대값 2분의 1을 가지고 2일 때 변곡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f가 x equal 0일 때 취하는 값을 구하라는 문항입니다. 여기서 f가 g에 관한 함수, g라는 함수가 f의 적분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적분값 미분의 관계를 이용하면 g를 미분해서 f에 관한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x가 0일 때 1 f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계산을 해보면 이런 조건이 나오는데 조건 나로부터 f, g의 0에서의 값이 2분의 1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3-1번에서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2분의 1이 되는 x를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로서 1일 때에 극대값 2분의 1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x가 1일 때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외에 다른 값이 없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f0 값을 구하려면 이 식을 t로 생각하면 이런 방정식을 풀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문항이고요. f0 값은 t의 값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1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다른 점에서 만약에 여기에 x에 다른 값이 들어가서 이 값을 취하는 x가 만약에 존재했다면 f0 값은 1 외에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항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외에 반드시 1 외에 다른 값이 없다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에 3-1번에서 풀었던 그림을 이용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야만 정확한 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항까지 구해서 답이 1이라는 것을 구한 경우에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지만 40점밖에 못 받고요. f0 값이 1밖에 없다. 이 조건으로부터 1밖에 없다는 조건까지 단서를 붙여야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문항은 f0가 1이 된다는 것만 구하고 1 외에 다른 값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감점을 당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함수 fx로 가능한 것을 모두 구하시오. 지금 앞에서 푼 것은 f0가 1이라는 것을 구했고요. 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f에 관해서 알고 있는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fx는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조건이 세 개가 더 있는 것이죠. 3차항의 계수, 2차항의 계수, 1차항의 계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그 세 개의 미지수가 어떤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을 모두 다 구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와 나 조건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 조건으로부터 가능한 fx를 구해야 되겠죠.
조건 다를 적용하기 위해서 G를 두 번 미분해주면 fx에 관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기억을 되살려보죠. g'x가 fx의 e-fx성이었기 때문에 G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곱의 미분법을 써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기 fx와 f'에 관한 식이 0이 되는 이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3등분은 포함할 수 있는 경우죠. 왜냐하면 이 집합은 여기 나와 있는 조건 다라는 것은 집합의 원수의 개수가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원수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3등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건 두 개, 나머지 하나는 허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 식을 잘 쳐다보시면 여기 나오는 이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값을 갖기 때문에 f'x 곱하기 1-fx 이 식이 0이 되는 방정식,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f0값이 1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x에 0을 집어넣어주면 이 식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식도 0이 되게 됩니다. 즉, 저기 주어진 방정식은 x 이퀄 0을 해로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방정식이 x 이퀄 0 외에는 다른 근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f'x의 1-fx가 0이다. 이런 방정식을 푼다면 f'x 이퀄 0 또는 1-fx 이퀄 0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면 될 텐데요. 이 식을 만족한다는 조건으로부터 x가 0일 때 해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므로 f'x가 0이 되는 방정식의 해는 x 이퀄 0일 때이거나 해를 갖지 않거나 둘 중에 한 가지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fx가 4차 함수이기 때문에 f'x는 3차식이 될 거고요. 최고장의 개수가 양수였으니까 그래프로 가능한 것은 서로 다른 두 겉값을 갖는 경우, 겉값이 없는 경우, 접선이 기울기와 0이 되는 점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그래프가 어쨌거나 전부 다 이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르게 설명하면 3차 함수의 경우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x가 한없이 커지면 이 텀이 한없이 커져서 양수값을 가지게 되고 x가 한없이 작아지면 이 텀이 음의 값을 가져서 양수값과 음의 값을 갖는 점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연속함수니까 중간값 정리를 쓰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면 반드시 근이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f'x의 1-f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에서 f'x는 3차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실근은 적어도 가져야 돼요. 실근을 하나만 가지든지 아니면 세 개의 실근을 갖든지 이런 경우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식이 0이 되는 걸로부터 x가 0이라는 근을 갖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방정식의 해는 0 외에 다른 근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f'0도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f'이 3차식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고 f'x의 유일한 실근은 x 이퀄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f'x는 4x의 3승 플러스 이런 꼴이었는데요. x가 0인 것을 근으로 하나 가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x라는 텀이 하나 있고 여기에 2차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2차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f'x 3차식이 x 이퀄 0 외에는 다른 실근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2차 방정식은 실근이 없어야 되겠죠. 즉, 허근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f'x를 이런 꼴로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가 허근을 갖는 경우 말고는 이중근으로 x제곱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즉, f'x가 4x3승으로 3중근을 갖는 경우 또는
하나의 실근 x 이퀄 0과 흑원을 갖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2차 방정식이 흑원을 가질 조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따라서 가능한 fx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f'이 4x 3승인 경우를 생각하면 f'x는 x 4승 플러스 1이 됩니다. 왜냐하면 f0가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1대 1-fx라는 식은 마이너스 x4승이 되어서 x 이퀄 0만을 근으로 가지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fx가 x4승 플러스 1은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f'x가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 두 허근을 갖는 경우, 적분을 내주면 f0가 1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상수항을 결정할 수 있고 b와 c 두 개의 미지수에 관한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때 주어진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는 조건이 그대로 살아남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fx를 계산해보면 이런 식이 주어지는데 이 식이 허근을 갖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판별식을 써보면 9분의 4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2c가 될 거고요. 주어져 있는 조건 b의 제곱이 4c보다 작다는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2차 식도 허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1-fx는 x 이퀄 0을 중근으로 가져서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다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종합하면 fx가 x4승 플러스 1인 경우 또는 fx가 여기 나와 있는 4차 식 형태의 꼴 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 모든 fx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첨언을 하면 가능한 fx를 모두 구하라고 했는데 값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건데 이걸 fx에서 b와 c라는 값이 지금 주어져 있지가 않는 거죠. 조건만이 주어져 있고 이 경우에도 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숫자로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함수의 형태를 구하는 것도 모두 구하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3-4번 문제입니다. 가능한 fx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적분의 성질을 잘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3-3에서 구한 fx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x4승 플러스 1이 하나 있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 적분을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값이 5분의 10이라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 fx를 계산하는데 대칭 구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적분의 성질로부터 기함수의 적분은 0이 되겠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2cx의 제곱 플러스 1을 적분을 하면 되고 적분값은 5분의 12 플러스 3분의 4c가 나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조건이 b의 제곱이 4c 이런 조건이 있는데 b의 제곱은 b가 실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을 하고요. 따라서 c는 항상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분의 4c는 항상 양수값이 되니까 5분의 10이라는 값보다 이 적분값은 항상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적분을 계산을 해보면 5분의 12이거나 또는 5분의 12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므로 최소값은 5분의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문항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네, 모의논술 채점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는 총 300명의 학생이 응시를 하였고요. 채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최고점은 전부 다 60점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존재했고요. 총점은 540점이 최고점이었습니다. 자, 평균 점수를 보면 1번 문항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풀었고, 그 다음 3번 문항의 1번 문항, 그림 그리는 문제, 그 다음 2번의 첫 번째 문제,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들은 웬만큼 잘 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가 전체 학생의 경우에 1번의 3번 문제,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를 잘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 그리고 3-4번 문제, 적분의 최소값. 이 경우에는 함수 fx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3번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그 여파가 4번까지 끼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전체 평균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상위 100명의 학생의 평균을 내보면 점수가 조금 변화가 있죠. 1번 경우에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2번의 경우에 보면 전체 학생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학생, 상위권에 있는 100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다 2번의 1번 문항을 풀었고 2번 문항까지도 상당히 많이 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문항의 경우에도 1번은 대부분의 학생이 다 풀었고요. 2번까지도 웬만큼 풀었는데 이 경우에 평균 점수가 44점이 된 이유가 문제를 제대로 푼 학생들 중에서 F0 값이 1이 되는 경우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딱 정확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서 감점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상위 50명의 경우를 보면 평균 점수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경우에도 1번에 3번 문제를 조금 어려워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3번의 4번 문항. 역시 3번을 잘 풀지 못해서 4번까지 그 여파가 끼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3번 문항에 2번 문항의 소문항, 3번 문항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잘 풀지를 못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벡터의 합이 크기가 최대가 되는 경우가 단순히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일 때라고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문제를 풀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전체 총점을 보면 상위 100명의 학생 경우에 374점으로 전체 학생 평균에 비해서 거의 10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상위 50명의 경우에는 총점이 413점이 되겠습니다. 자,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 대비에 대해서, 논술고사 대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요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반드시 숙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번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만족돼야 되는 조건을 잘 알고 있다면 1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는 걸로부터 확률 밀도 함수가 만족돼야 되는 조건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소문항 사이의 관계를 잘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3-2번의 경우에 3-1에서 HX의 그래프,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X가 1일 때 극대값이 2분의 1이고 그렇게 되는 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죠. 바꿔 말해서 이 값이 2분의 1이 되는 X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3-2번 문항을 풀 때 이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X가 0일 때 X가 0일 때 2분의 1이 된다. 아, X가 1일 때 2분의 1이 된다라고 써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감점을 당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문항에서 주어지는 소문항들은 각각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문항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3번 문항의 경우에도 3-2번에서 풀었던 결과, F0 값이 1이라는 결과, 이 결과를 이용하면 주어진 F에 관한 방정식이 X이퀄 0을 근으로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F'이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 녀석 또한 0을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F0이 1이라는 조건을 연계시켜서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4번 문항을 푸는 것, 3번 문항을 푸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논술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주어진 소문항들을 단계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그 논리적 관계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어진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보시고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